자, 이 앱을 설치한 뒤에 스마트폰을 껐다 켜게 되면은 또 데이터가 다 사라져버리겠죠. 우리가 저장했던 것들도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초기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둬야 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죠. 그죠? TinyDB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해두면은 나중에도 언제든지 그 정보가 유지가 되죠. TinyDB를 가져와서 이렇게 non-visible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 블락 들어왔어. 그러면 TinyDB가 있죠? TinyDB에서 store value 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언제 저장하냐니까 remember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 정보들을 remember 된 정보들이 날아가지 않게끔, 그죠? remember 버튼을 이때 들어야지 이게 current location 여기다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고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죠. 저장할 것은 remember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텍스트 가져와서 텍스트에서 태그를 하나 적어줘야겠죠. 어드레스 태그로 해서 로케이션의 커런트 어드레스, 그죠? 요것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또 longitude도 latitude나 longitude도 마찬가지 저장을 해두는 게 낫겠죠. latitude 그리고 longitude long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두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컴퓨터를 껐다 꺼든 켜든 항구적으로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초기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remember the label 값, remember the label 값은 이제 우리가 remember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이 이게 값이 세팅이 되지만은 그때마다 이 값들이 이렇게 갱신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이 앱은 지금 하나의 주소만, 하나의 위치만 저장을 할수 있는데, 이걸 수정해서 여러 개의 위치를 저장할 수도 있게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오직 하나의 위치, 하나의 주소만 저장하는 거. 그래서 저장 remember 버튼 누를 때마다 이전에 있던 것은 지워지고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덮어쓰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이제 불러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불러드리는 것은 언제 불러드리느냐 하니까 스크린 1 이니셜라이즈 할 때, 그때 하면 되겠죠. 그죠? 스크린 1 이니셜라이즈 때, 그리고 컴퓨터를 켜는 경우, 스마트폰을 다시 껐다가 다시 켜는 경우, 닫았다가 다시 켜는 경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요것을 이제 이니셜라이즈해서 remember the address label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새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set 여기 있죠? set remember address label 요것을 가져왔어. 어디 갔나요? 가져오겠습니다. remember the address data label의 텍스트를 TinyDB에서 가져오겠다는 거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TinyDB의 getValue, getValue 여기 있죠? getValue로 가져오는데 태그는 address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address, 여기 address 지정해 둔거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요것은 만약 address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디폴트로 뭘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은 뭐별 의미가 없으니까 비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를 또 가져와야겠죠. 이거 말고도 위에 있는 두 개를 마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remembered 다음에 location, 저기 latitude, 그죠? 텍스트의 latitude가 이거죠. latitude label의 텍스트는 마찬가지 여기서 let 돼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longitude, 그죠? longitude의 라벨은 여기 있죠? 이거는 long 태그가 long 태그는 파일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냥 파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두게 되면 이제 화면이 초기화될 때, 즉이 앱을 닫았다가 다시 열더라도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올 수가 있죠.